제21기 대국지역회의 출범대회에 참석하신 자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사회 통일 여론조성과 불뿌리 통일사업에 헌신하고 계신 자문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예.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출범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님, 이만규 대구광역시 시의회 의장님, 멀리서 이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광용 수석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대구지역 자문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1기 민주평통 출범을 맞아 오늘 개최되는 대구지역회의 출범대회가 평화통일을 위한 국론결집과 국민통합의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지난 8월 29일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의장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통일의 개척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여 우리의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문위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을 해결하고 평화통일의 새 장을 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민주평통의 가장 중요한 친구 중 하나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전 세대와 계층을 만난 사회 통합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민주평통이 선두에서 국민의 일치 단결을 이루어 나갑시다. 저는 우리 대구지역 자문위원 여러분과 함께 통일 대북 정책 자문건의 활동은 물론 통일 담론 확산으로 국민 통합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지원 사업과 탈북민 정착 지원 등 진정성 있는 봉사와 소통으로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자문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자문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화통일 실현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될 때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눈앞에 온 것처럼 착각을 했었습니다. 전 국민이 마치 통일이 온 듯한 착각 속에 빠졌을 때 그때 제가 당대표를 했습니다. 위장평화회담이다. 저것은 남북이 합작해서 위장평화회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의 80% 이상 대한민국 전 언론들이 저를 막말한다, 악담한다,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때 MBC라고 기억이 되는데 MBC의 여론조사에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한국 국민들이 80%에 이른다는 발표를 본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 사이에 북은 핵미사일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핵기술을 고도화시켰습니다. 그 회담이 위장평화회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쏘은 것이다. 근데 그 쏘은 게 세 번째입니다. 한 번 쏘으면 쏘은 쏘긴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 쏘으면 쏘긴 사람이 잘못이다. 세 번 쏘으면 그건 공범이다. 네, 그 말까지 한 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북핵 개발을 못한다고 능력 없다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개발이 되면 내가 책임진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위장평화회담으로 북핵이 완성되는 그런 시간을 벌어다 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지만 북핵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용산상공에 600m, 800m 핵을 터뜨리면 몇 명이 죽느냐? 그걸 실험을 하고 서울상공에 핵을 터뜨리면 몇 명이 일시에 죽느냐? 그 실험을 하고 그걸 갖다가 언론에 공개하고 대남협박을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북핵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핵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실효적인 남북의 핵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북핵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 길이 열릴 겁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그리고 한미
합동체제로 북에게 대응하는 모습을 갖추는 걸 보고 참으로 대통령께서 안보하는 철저하신 분이다. 전 그래서 말합니다. 평통이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국내도 일부 있지만 해외에는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이 친북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가 가장 심합니다. 지금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어른이신 김관용 선배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오늘 새롭게 구성해서 출범하는 게 좀 늦었습니다. 정권 출범이 지금 2년 가까이 돼가는데 늦었지만은 새롭게 출범을 하고 또 해외도 친북 인사들은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특히 LA나 뉴욕 지역에 가보면요. 거기에 북한을 오가는 친북 인사들이 평통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관용 우리 선배님이 국내도 좀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해외 평통위원들 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서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무장평화 핵균형을 통한 압도적인 우세한 전력으로 평화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2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대구지역회의 출범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대구지역회의를 이끌어주실 김동구 부회장님과 모든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도 드립니다. 앞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를 훌륭히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시대를 위한 국민운동의 중심축이 되어서 지역의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해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우리 김관용 수석부의장님과 구군 협의회장님 그리고 여러 상임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1기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계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신냉전기류로 인해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입니다. 남북 간의 완전한 평화의 길을 열어갈 때 진정한 번영의 대한민국도 열릴 것입니다. 제21기 부의장님과 임원 여러분께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구원을 위한 시민들의 의지를 강화하고 민간협력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도 하나된 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신임 임원단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뜻과 의지를 모아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